계란에다가 해가지고. 야, 제가 제일 잘 구운 거를 드리는 거예요. 한식당에 유미 씨. 네? 저 먼저? 오늘은 많이 드시려. 오늘 난리 났어요 지금. 네. 아 뜨거워. 오. 자, 제가 쌌거든요. 아니요, 아니, 저는 안 먹어. 보세요. 아니 저는 안 먹어. 아니 안 돼. 안 돼. 나만 먹이더라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드세요. 뜨거. 아 뜨거. 아 뜨거. 아 뜨거. 어때요? 괜찮아요. 맛있어. 아유. 유미 씨가 싸주니까 더 맛있어. 진짜로. 혹시 혀 긴 건 아니죠? 너무 뜨거웠는데. 안 뜨겁고요. 뭐냐면 네. 고기가 정말 씹으니까 뜨거. 씹으니까 달아. 와. 아니 살살 녹을 것 같아요. 제가. 그러니까. 깨끗한 게 미개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. 야 진짜 부드러워. 장난이 아니게. 아유 고추하고도 마늘 많이 먹으면 냄새 날 텐데. 아이 괜찮아요. 많이 드세요. 당근 냄새보다 훨씬 나요. 한 입 하겠습니다. 아. 어때요? 당근은? 아우야, 우리가 지금 오늘 리듬만 들어. 뭐라고? 응. 고기가 제일 좋고요.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, 돼지고기가,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부드러워. 이런 얘기하고. 맞지, 안 맞지? 그죠? 아, 진짜. 이게 고기가 제가 그냥도 이렇게, 이런 거는 그냥 먹어야 되거든요. 해서 하는 게 아니라, 그냥. 진짜 맛있다.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진짜 고기가 끝내줘요. 끝내줘. 너무 맛있어. 소금 약간 찍어가지고 소금 있잖아. 소금 약간 찍어서 이거는 그냥 생으로 생으로 먹어야 돼. 다른 거 싸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.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. 금방 어디 갔어요? 고기가? 나도 없는데. 진짜로 이게 고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쫄깃하면서 부드럽다는 거 있잖아. 되게 부드러워요. 네, 그러니까. 삼겹살이면 이렇게 구우면 빡빡한데 국기를 또 잘 구셨어. 아, 근데 진짜로 이거는 좋지만. 진짜 얘는 이거 그죠? 이게 맛있는 거는 얼굴에서 나오거든요. 요거 파 해가지고 요거 아시죠? 최불암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파. 네. 요거 딱 해가지고 아이고 포기네요. 야, 진짜로. 고기가 그냥 우리가 일반 그런 고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너무 부드럽고. 농협 안심. 농협 안심하는 거잖아요. 고추 한 잔 하시죠. 예? 네? 하나도 안 매운 고추예요. 아니, 뭐야? 네. 절대 안 매워요. 아니 너무 매워. 안 몰라. 아니 진짜 매워 진짜. 야, 진짜.